아니 솔직히 우리 이 사이에 진짜 해프닝들 많았고 우리 스토리 진짜 많아. 진짜 우리 많았어. 거의 드라마야. 출시한 NCT 드림 소감 말씀 들어볼게요. 마음에 그리고 빨리 팬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약간의 약간 예고편의 예고편. 재민이 벌써 네? 아 잠깐만. 하지 말고. 나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데뷔하고 나서 NCT로 인해 애들하고 또 데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런쥔이랑 촐라랑 같이. 그래서 오히려 아기 시기로 데뷔했었으면 런쥔이랑 촐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느낀 게 아, 꼭
그 순간 때 느꼈던 걸로 하면 또 나중에 또 좋은 게 있는데 지켜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오늘 비록 좀 슬프지만 이게 더 뭔가 모두를 위해 나온 걸 수도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물을 나지만 되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안 올라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정말 또 칠드림만을 정말 응원해주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꿈을 키워줬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많은 분들에게 다 같이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칠드림 정말 사랑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그냥 전 그것만으로도 되게 진짜 좋게 졸업할 수 있어요. 정말 드림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1, 2, 1, 2. Can you hear me? What's up, fellow students? The sun is shining. It's a beautiful day. So the reason why I've turned on this mic today is to talk about the coolest club on our campus. DMYL, Don't Need Your Love. Now, for those that have been dumped, had a breakup, or dealing with a broken heart, this is the perfect club for you. Have you been cheated on? Do you feel down from all this unrequited love? Are you tired of waiting for that call from your ex? I am. Well, there's no more of that. You don't need any more worries. Let's just have a great time. DMYL, come join our club. Let's have some fun. Don't be afraid tonight, afraid tonight. Oh yeah. Just know you'll never be lonely. I know it's hard sometimes to see the light. See the light. But you and I keep on dreaming. We go light up, light up now, darling. We can make the stars align. We go light up now, we sparkling brighter than the fireflies. Macaulay, Macaulay. 안녕 얘들아. 앞으로 우리 그 요 드림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중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할 때마다 이마크한테 전화를 하자였거든. 어때? 그쪽에서 요 드림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쩔어주자 화이팅. 요 드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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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드림 멤버들이
떨어지나 했던 잎들이 결국 피어나 다시 따뜻함을 안겨줄 때 함께 있어준 초록빛 꿈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꿈을 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준 너 시즌이 일곱 개의 색 그리고 무대라는 도화지 그 앞으로 채워나갈 여백들? 혼자였던 내가 꿈을 향해 달려온 이곳에서 여섯 명을 만나 일곱 명이 되었다 일곱 가지의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듯이 스쳐 지나갈 남남이었는데 같은 꿈으로 인해 우리는 만났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드림이 되었다 나에게 드림이란 좋은 친구이자 효과가 좋은 자극제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내 청소년기를 같이 보낸 형들이 있으니 내 청춘은 언제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필요도 없다 여기가 내 학교고 학원인 것입니다 가끔 형들에게 내 모습이 보인다 드림 이불안은 안전해 뜨거운 불이어도 다 같이 건너면 안 무서워 높아진 어깨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린 만큼 보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고 짓던 웃음은 그대로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너와랑 함께하는 거라면 오늘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지만 너랑 함께라면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야 어쨌든 맞아. 우리도 그만큼의 무언가를 쌓아왔고 다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앨범의 결과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스스로도 되게 약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좀 잘하자 난 이번 앨범이 그냥 좀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 오래 기다려준 팬들에게 약간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이게 기다린 거고 뭔가 이 모든 타이밍이 지금 약간 좀 약간 집중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뭔가 터트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 활동 막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적 말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드림이나 약간 미래? 성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치.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치. 우리는 계속 이 드림을 이어가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맞아 진짜야 우리는 진짜 신기한 운명이다 데스티니 그냥 진짜 그냥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그 무대 하나 즐기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재밌게 하고 자 모여 모여 아래로 아래로 요 드림으로 하자 얘들아 웃자 요 저 뭐야 이번 컴백이 좀 중요시 느껴지는 게 있잖아 솔직히 그리고 칠드림도 오랜만인 거에다가 이번 활동이 좀 특별한 게 많아 솔직히 진짜 사소한 거부터 사실 지성이도 되게 오랜만에 춤추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나도 되게 오랜만에 너네랑 무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첫 정규인 거에다가 약간 여러모로 좀 나도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일곱 명이 다시 모이긴 했으니까 다행인 거야 난 생각해 그만큼 우리가 이 기회를 뭔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약간 이 기회를 안 놓치고 진짜 최대까지 늘리는 게 뭔가 우리의 몫인 것 같아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다 모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운이기도 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는 진짜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 그렇지 오케이 이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그냥 뭔가 일곱 명이면은 잘 같이 하나로 또 뭉쳐주고 그래서 솔직히 그런 역할 너무 힘든 거 아는데 해줘서 너무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더 많이 찾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갈 길을 못 찾을 때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자기의 생활도 있고 자기의 고민도 있는데 잘 들어줘서 되게 고맙고 그냥 고마운 마음인 것 같아
아니 이게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좀 많이 아팠는데 목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 들려? 들리는데 아니 막 계속 그 확 그거 맞아 아직 가래도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나는 되게 너한테도 되게 좀 많이 약간 미안했는데. 왜? 와 진짜 신기하다. 약간 몇 달 동안 오늘을 위해 준비를 해온 게 있고 그런데 막상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진짜 참 신기하다. 진짜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사실 진짜 7명이서 콘서트 드림을 거를 준비를 하다가 마크 형이 그 확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멤버가 굉장히 멘붕이 왔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7명이서 하는 첫 콘서트였는데 옛날에 127 때처럼 무대에 올라오는 것만이라도 된다면은 괜찮을 텐데 아예 이게 제가 127 때 다리 다쳤잖아요. 그때도 사실 형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노래하는 무대만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번엔 아예 마크 형이 정말 그냥 올라올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사실 진짜 멤버들끼리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 이게 누구의 잘못인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누구의 잘못인 건 진짜 절대 아닌데 어쨌든 7명으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아픈 멤버가 미안하지 않게라도 우리 다른 남은 멤버가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는데 6명이서 새벽까지 연습하고 막 원래 진짜 그렇게 저희가 연습을 못해요. 막 오후 2시에 나와서도 막 와가지고 밥 먹고 놀다가 막 3시 반 이쯤에 연습 들어가서 우리 안무새한테 형 힘들어요 집에 갑시다 막 이렇게 조르다가 10시 9시 9시 10시 사이쯤에 이제 퇴근하는데 그때 진짜 모든 멤버가 우리 할 거 제대로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이렇게 11시까지 연습하고 어떻게든 6명의 모습으로라도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런진이가 아프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도저히 무서웠었어요. 그냥 그 5명으로 그 큰 무대에 올라가는 게 정말 많은 얘기 했었어요. 그때도 했는데 마크 형이랑 런진이한테는 제가 얘기했었어. 제발 미안해 하지 말아달라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우리는 같은 멤버로서 이 팀의 같은 멤버로서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더 고민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큰 무대 고척돔이라는 무대에 맞는 퀄리티의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어떤 무대는 대충하고 그러면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너무나도 의미가 큰 공연이고 거의 한 달을 저희가 올인해서 만든 공연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신 없는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실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을 좀 가로막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저희가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우리 시즌 여러분들과 이 중경기장에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아마도 우리 멤버들과 우리 시즈니의 정말 좋은 시너지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즈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칠드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칠드림이 되고 나서 정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드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칠드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초록색이 진짜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사실 저희가 원래 초록색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나서부터 초록색이라는 건 저한테 너무 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게도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너무 초록색 볼 때마다 힐링이 되고 너무 왠지 모르는 뭔가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나는 느껴지고 너무 큰 힘이 저에게는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고 제 인생의 영화 중에 오늘의 이 장면은 정말 하이라이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우리 멤버들을 진짜 제가 너무 아끼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7명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앞으로도 쭉 간직하고 이어나가려고 하고 싶습니다. 시즈니를 만나서 제 인생은 더 화려해졌고 너무 행복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드림이 더 당당해지고 더 멋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있어요. 사실 제가 드림쇼 1을 참석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드림쇼 2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고 아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와 너무 울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제 마음은 진짜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그리고 네, 준비한 게 있는데 뭐야 연준이 제노 재훈이 지성이 혜찬이 설라 진짜 고마워. 와! 스웩! 나쁘지 않았어. 아 나 진짜 웃겨. 요즘 진짜 사실 진짜 아 에코 뭔가 공이 울렸으면 아닐까 이제. 뭔가 내가 수고 필요할 거라 했잖아. 울렸어. 아 진짜 이게 아닌데. 야, 지성아 뭐야? 지성이가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아서 네 눈물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아니 사실 애들한테 꼭 고맙다는 얘기를 약간 무대 위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스페셜한 곡입니다. 네, 이제 저희 실 드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7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를 지켜준 우리 시즈니들에게 이 노래를 더욱더 불러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일까 내 작은 생각들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있을까 헤어짐이란 상상 못한 남의 얘기들 어떤 순간 날 얼어붙게 해 시간이 가는 게 싫을 만큼 따스했던 반짝인 웃음 그리고 눈물 누군가를 믿기 힘들 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위해 서 있어줘 now 이제 난 그만 졸업하려고 해 불안해하던 그 많은 날을 기억해 이 벅찬 감정 했던 여행을 시작할 때 My graduation 그저 걸음 많이 행복하게 될 거야 지금 이 기분을 내게 전해야 할 텐데 맘이 조급해 yeah. 마치 눈보라 속 길을 밝히는 불 그래 너만을 보고 걸어온 거야 모두 변했던 나의 세상 끝에 남은 너 하루부터 더 좋은 하수 녹일 거야 우린 하얀 외계인 둘러봐 지금 우리 둘 뿐이야 왜 언제나 부족한 것만 같아 어쩔 줄 모르던 오래전 내 안에 그 작은 너는 낯선 건 그리고 얼마에 막연했었던 질문들 답을 쫓아가 Where do we do the panic 길이는 밤의 공기 잡은 순간 흩어지던 창백의 포럼이 난 걷는 길 홀로 외롭지 않다고 그 끝에 네가 서 있어 길었던 밤을 떠나 사랑을 너무 잘하니까 저도 두렵지가 않아 손을 들어 안녕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서면 난 기다릴 세상으로 가 미지의 별 동경했던 여행을 시작할 때 My graduation 저 걸음 나는 단단히 서 너를 감싸 안아줄 거야 천천히 더 걷자가 땀을 걷듯 가득한 세상
내 마음은 이 계절의 향기를 남기고 있어.
속에 해가 떠오를 때 함께 할 수 있게 I want you 스텀이 영원히 곁에 함께 해줄 수 있어 남은 내일 바라면 같이 살아주고 싶어 We don't need Just met, like we just met. 아직 스치는 그날의 온기. Forever like this. 너는 그렇게 또 사랑할게. It's like we just met. If you'll be there for the rest of my life